예, 아니. 주변에선 만류했지만 쌀쌀한 날씨에도 자신을 응원하기 위해 나와준 지지자들의 마음이 고마워 그녀는 내민 손들을 뿌리치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뵐 때마다 제 손이 항상 원망스럽습니다. 이 손이 좀 강철같이 튼튼해가지고 다치지도 않고 여러분들 내미시는 손 꽉꽉 저도 잡아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동 중에는 얼음 찜질을 해야 됩니다. 얼음 찜질을 하고 그때는 밤에 잘 때 통증이 심해가지고 집에 가서도 얼음 찜질을 또 계속 하시고 지금 많이 아프신가요? 예, 예. 다시 이제 그동안에 오른쪽 손이 아프다 왼쪽 손도 조금 무리가 와가지고 여기도 이제 파스를 감고 있고 뒤돌아볼 새 없이 바쁜 하루. 그런데 캠프에 비보가 날아들었다. 춘천 유세를 마치고 서울로 향하던 길. 유세 지원 차량이 반파되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차에 탄 5명 중 2명이 중태에 빠졌고 이춘상 보좌관은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녀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빈소를 찾았다. 침통한 얼굴로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그녀. 이춘상 보좌관은 그녀의 정치 인생 15년을 함께 해온 소중한 벗이었다. 늘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동료의 죽음. 새끼를 잃은 어미 새처럼 그녀에게도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밀려왔다. 그 심정을 어떻게 이루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또 그 가족들께도 참 죄송하고 어린 중학생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걱정이 되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가족분들 힘내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단 한 차례도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던 박근혜. 마지막 배웅의 길에서 그녀의 두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함께 큰 뜻을 이루자며 했던 약속들.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박근혜는 힘을 내야 했다. 동료가 못다 이룬 꿈을 품고 그녀는 또다시 유세 현장으로 달려나갔다. 대선은 또 한 번의 새 국면을 맞이했다. 후보 사퇴 후 13일 만에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에 나선 것이었다. 그동안 앞서던 박근혜의 지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했다.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팽팽한 접전 속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한 치 앞도 점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을 닷새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선거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일 네거티브 공방전이 오고 갔다. 국민들이 원하는 새롭고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 보였다. 이 땅에 다시는 응습한 정치 공작과 허위 비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를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 막판까지 끝내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는 일들은 많아졌다. 또다시 찾아온 아침.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차량에 몸을 싣고 희망의 길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선거 결과에 따라 그녀의 인생도 어떻게든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국민의 선택.